형이 왜 거기서 나와 베스트 3.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님 오디션이라도 한번 보시지. 한상범 LG 디스플레이 부회장이 삼성 부스에 와가지고 산업 스파이라고 볼 수 있는 네. 브리타 제거 2015년까지 한국계에 있었거든요. 아는 척 하셨어요? 저를 모르더라고요. 그렇다면 CES 2019 한마디로 정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밤. 네, 개고생.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함이 안 보일 정도로 개고생이었다. 감사합니다. 공감합니다. 다들 힘드셨죠? 네, 저 갔다 와서 감기 걸렸어. 기사를 써야 한다는 이런 압박감 때문에 마감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 되잖아요. 맞아요. 거기 현지 시간은 10시예요. 10시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최종 면까지 확인하면은 1시 반 라스베이거스 즐겨볼까 할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. 너무 졸리니까. 힘들어. 저는 7시 20분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람 다 끄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잔 거예요. 다른 회사 선배가 7시 5분에 전화를 주신 거예요. 내려왔죠. 그래서 그날 바로 못 먹었어요. 저는 아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거기가 되게 볼 것도 많고 되게 재밌어요. 거의 1년에 나오는 모든 혁신 제품을 약간 몰아서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공간인데 챙겨야 되는 업체가 정해져 있고 막 투어를 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약간 자유롭게 많이 못 다닌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아쉬웠어요. 라스베가스는 여행으로 가자. 네. 나만 너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 우리가 먹어야 돼요? 혁신 아빠? 그러니까 솔직히 이번에 CES를 간 기자들 사이에서는 아 기업들이 진짜 고민 많이 하는구나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. 왜냐면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엔 볼거리가 별로 없었어요. 왜냐면 그 전에 CES에서는 막 야간에 라스베이거스 일대에서 막 자율주행하는 것도 시키고 되게 볼거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2025년까지 뭐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 차를 만들겠다 했는데 작년에 보여준 거랑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이제 그거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나 그런 것들이 더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뭘 더 보여줄까에 대한 그 고민이 정말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미래의 자율주행 시대에는 자동차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부스에서 거의 자동차를 메인으로 놓은 부스가 거의 없었어요. 그 아우디 같은 경우는 마블이랑 협업을 해서 그 마블이 만들어낸 콘텐츠들을 감상하면서 실제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 상황에서도 보여줄 걸 짜내온 업체들이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어요. 잠시만요. 좀 다시 할게요. 혼자 멋있는 거예요. 우리 개고생이라고 뭐야. 그냥 아 너무 힘들어. 너무 많이 하지. 마무리만 잘하면 돼. 역시 빅픽처. 끝. 나는 내년 CES 간다 안 간다. 하나 둘 셋. 간다. 뭐예요 정말? 간성이 없어. 아 저는 또 정말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. 또 멋있는 거, 또 멋있는 거.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 처음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고요. 만약에 한 번 더 간다면은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를 보내준 뭐 선배, 저희 데스크 사장님, 회장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저는 내년에도 기회만 주신다면 가서 열심히 취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... 다시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.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